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명성 제73호로 등록된 태백 금룡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덕산 자락에 있습니다. 대덕산은 그 높이가 1307m에 이르며 대덕산의 최고봉은 금대봉입니다. 금대봉의 기슭에서 땅속으로 쭉 들어갔던 문이 솟아난 곳이 바로 오늘 찾아가는 곳 대덕산 금룡소입니다. 금룡소는 한강의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이 정선의 골지천과 조양강, 영월의 동강, 단양, 충주, 여주를 거쳐서 경기도 양수리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드디어 금룡소라는 표석을 지나서 산새들이 울고 있는 숲속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룡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금룡소까지 올라가는 데는 2.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고로쇠 나무도 나오고, 그런데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금룡소의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룡소 이쪽 계곡은 석회암 계곡으로서 물이 바닥으로 섬에 들어서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물이 솟아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산새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어따 반갑다야 산새야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 숲이 우거졌고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하루에 2,000톤 쏟아내는 그 물은 전부 다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금룡소는 한때 얼마 전까지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룡소를 메모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금룡소에 살고 있는 검은 용이 마을에 있는 소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금룡소 샘물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금룡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경에 다시 사람들이 이 금룡소의 어미를 되새겨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룡소를 찾아가는 길은 가깝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올라다 보면은 대덕산으로 가는 산길과 금룡소로 가는 길 두 갈래 길이 나눠집니다. 저는 오늘 대덕산 금대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금룡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져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km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만이 금룡소가 나옵니다.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간간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금룡소로 가는 길에 아직까지 사람들을 찾질 못했습니다. 저는 금룡소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산길에 혼자서 올라갑니다. 무섭습니다. 누가 검은 용이 나타날까 봤어요. 검이 있으니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금룡소를 찾아 올라갑니다. 계곡에 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금룡소의 계곡의 비밀, 그것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바로 앞에 아름드리 쭉쭉 뻗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 엄청납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푹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한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설마 잡아먹겠습니까? 제가 소가 아니니까 잡아먹지는 않겠죠. 오른쪽으로 계곡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아, 금용소가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쁘고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간직한 풀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우거졌습니다. 아, 이제 계곡물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아마 금용서가 근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온 듯 합니다. 금용서, 그래, 검은 용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너 검은 용 보러 여기까지 왔다. 수량이 많아졌나 봅니다.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아, 저 앞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적혀 있습니다. 금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곳에 적혀 있습니다. 금용소는 태백의 명소입니다. 한강의 발원지. 그리고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석회암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다 말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금용소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게 물소리가 들립니다. 근처 어딘가에서 금용소에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 소리가 날 듯합니다. 지금은 저 산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의 소리만 들립니다. 잠시 저 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폭포수의 모습을 보고 금용소가 있는 산속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량이 엄청납니다.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금용소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따라서 금용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한참을 여기서 머물게 합니다. 금용소의 검은 용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저 숲 사이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금용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드디어 금용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이 용토림을 한 듯한 바위 사이로 내려가서 금용소 계곡으로 쭉 흘러 내려갑니다. 아주 멋진 창관입니다. 바로 이곳이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입니다. 다시 봐도 멋집니다. 대득산의 금대봉에서 치아수로 내려갔다가 이곳 금용소로 다시 뿜어져 솟아져 올라오는 물의 양은 하루에 2,000톤입니다. 지금부터 금용소의 아름다운 모습을 쭉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태백 금용소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금용소, 한강의 바.
아른지입니다. 한때 금은용이 살고 있다는 이곳에 오늘 금은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금용서는 발견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